케미가 터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게 2년 반까지로 본대요. 2년 반이요? 2년 반. 친구들한테 한번 물어본 적 있어요. 도대체 날 차는 이유가 뭐니? 아 진짜 뭐래요? 아 되게 영웅이다. 진짜? 네, 뭐니? 아 근데 물어봐야지. 여러 번 차였으니까 물어볼 수 있잖아요. 그럼, 좀, 물어봐야지. 좀 착하게 헤어지는 친구한테만 물어본 적은 있죠. 그랬더니 한 번은 이게 연애를 하기 전에는 막 엄청 밝은 거예요. 막 와 안녕 말해서 막 스킨십도 더 적극적으로 하고 야 밥 먹으러 가자 뭐 이렇게 적극적인 면에 제가 저를 되게 상큼하고 이렇게 멋있는 여성으로 봤는데 사귀고 나면 그때부터 제가 이미지 관리하나 봐요. 점잖아지는 거예요. 점잖아지는 거예요. 어떤 느낌인 줄 알겠다. 달라지는 거예요. 달라지나 봐요. 그래서 그런 밝은 모습이었는데 사귀고 나니까 정작 그렇게까지 자기한테 막 앵기고 애교 많고 이런 느낌이 아닌 거예요. 그게 이제 좀 심심해져 가니까 헤어지자는 말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. 난 남자들은 다 왜 떠날 때 이유로 말을 안 해. 그렇게 이 노래 가사예요. 아니 그 말을 해주면 되잖아. 난 이제 감정이 없어서 하면 되는데 어떻게 얘기하냐면 너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나아이고 너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나아이고 거짓말해. 착해야 되고 혼나야 돼. 아니 너 사랑하는데 뭐 놔주긴 뭘 놔줘. 너의 미래를 위해서 그렇대.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지? 너무 괴로워. 뭐 해답이 안 나와. 남자들은요. 네. 자기가 사랑하잖아요. 그러면 절대 안 놔요. 아 근데 사랑해서 왜 헤어진대? 아 이건 거짓말이에요. 거짓말. 휴재 씨도 얘기해. 거짓말. 야 새빨간 거짓말. 진짜 오빠가. 진짜 멍멍이 소리야 멍멍이 소리. 몇 가지 거짓말 중에 이거 새빨간 거짓말은 사랑해서 널 놔준다. 아~ 내가 들었대니. 시간 없어서 그래. 시간 없어서 못 본다. 너무 거. 아껴서 그래. 어 맞아. 네. 아, 그럼 내가 싫어서 헤어졌구나. 말을 하지. 아 난 왜 사랑한대요? 아니 그 정도면 좀 또 눈치를 채야죠. 그게 좋아하게 되면 정말로 이런 것 같아요. 썸이라는 거 먼저 타잖아요. 그래서 막 발전해서 이제 사랑이라는 게 싹트고 좋아하게 되는데 또 그 시점을 또 확 또 뛰어넘어가는 그게 있잖아요. 정말 이 사람이 좋아질 때. 그때 본인의 태도도 바뀌는 것 같아요. 뭐 예를 들어서 외향적인 남자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. 주변에 친구도 많고 아, 이 사람은 좀 사람들도 만나고 좀 리더십도 있고 이런 사람을 좋아했는데 내 남자가 되는 순간 반대일 수 있거든요. 옛날에 처음 막 이 사람 썸 탈 때는 너무 좋았어. 막 근데 지금 와서는 막 싸운단 말이야. 왜 자꾸 친구들 만나러 가고 그러는 거야. 나 안 만나고. 근데 그게 아니라 원래 이런 사람이었거든요.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변한 게 아닌 거거든요. 이 사람의 모습을 내가 사랑의 감정이 깊어졌기 때문에 내가 소유하려고 하는 거지. 이 사람은 변하지 않았단 말이야. 코치는 잘해. 이정재 씨가 코치는 참 잘해. 난 EBS 강자인 줄 알았어. 고수야. 야 고수야. 쟁이야 쟁이. 자기가 스스로 자기 머리 못 깎아요. 쟁이야.